스카이캐슬 14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왕좌의 게임급의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헤나의 추락과 함께 과연 헤나는 자살인가 타살인가로 인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남은 6편에서 어떻게 스카이캐슬이 마무리될지 의문이 늘어갔습니다. 마산너구리는 헤나의 추락이 직전에 등장한 잠자리와 14화 종료 이후 나온 예고편의 내용으로 헤나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스카이캐슬 속 이야기의 중심 캐릭터가 되는 예서의 라이벌이자 이복 자매인 김에나가 지난 스카이캐슬 14화 마지막 장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비추며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의문은 총 3가지입니다. 지금 그 의문 3가지를 하나하나 뇌피셜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잠자리가 의미하는 김에나의 현실. 김에나의 추락신 이전에 학교에서 황우주와 김에나의 만남 이후 죽어있는 잠자리를 클로즈업하는 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자살이 가능한 곤충이냐 아니냐가 아닐 것입니다. 잠자리는 곤충에 속하며 많은 이들이 도심 속에서 손쉽게 채집하여 아주 연약해 보이는 인식과는 달리 자연계 전체로 보았을 때 사실상 상위 포식자 자리에 있으며 곤충 중에서도 모기는 물론 올챙이, 말벌 수준까지 포식하는 엄청난 상위 포식자입니다. 또한 비행 능력은 곤충 중에서 최고급 수준이며 체급으로 비교한다면 거의 모든 동물 중에서도 탑클래스입니다. 이처럼 김에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잠자리처럼 엄청난 지식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잠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잠자리는 이 엄청난 능력들을 보유함에도 수명이 가장 짧은 동물 중 하나인데 애벌레 기간부터 계산을 해도 최대 4개월 정도로 단명하는 생명체입니다. 이처럼 2등을 하게 된 헤나가 충격받은 이후 등장하는 죽어있던 잠자리의 장면은 김에나의 삶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김에나는 자살인가 타살인가? 스카이캐슬 14화 마지막 장면에서 김에나의 추락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결국 김에나가 자살인가 타살인가입니다. 우준의 집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밤바람을 맞던 김에나가 갑자기 추락한 것은 누군가 뒤에서 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은 이들을 지배했겠지만 사실 앞뒤 정황으로 보아 김에나는 자살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타살이 아닌 이유로는 우준의 집 테라스에서 거닐던 헤나가 추락하였는데 유일한 타살 용의자인 코디 김주영 선생님과 한서진, 강예서 이 세 명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감정에 휘말려 황우주의 생일파티 이후 황우준의 집에서 헤나를 미쳐버렸을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에나는 자살로 추측할 수 있는데 우선 친엄마의 죽음 이후 강준상의 집안에 파국을 불러오고자 했던 헤나의 수많은 무기들이 사실상 강준상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서에게 밝힘으로써 바닥이 나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서와의 말싸움 이후 벌어진 염정화와의 말다툼에서 예서에게 협박하는 것을 넘어 SNS로 폭로하겠다고 재차 협박했으나 염정화의 반격은 헤나의 강한 멘탈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될 경우 사실상 염정안의 집이야 망신을 당할 뿐이지만 헤나 스스로 잃는 것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본인이 우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헤나는 염정아의 한마디로 인해 다음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화 종료 이후 예고편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었던 친아버지 강준상이 적어도 헤나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엄마의 딸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고편에서 강준상은 몰랐던 딸의 존재를 골칫거리로 치부했고 더 이상 마음 붙일 곳도 복수를 할 요인도 대상도 없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진 듯해 보이던 예서에게 유일하게 우위를 차지하던 공부 성적마저 밀리게 되자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황우주의 생일파티 이후 자살을 선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김에나와 강준상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 최초 스카이캐슬은 16부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4회가 증편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야기를 덧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증편이 되지 않았다면 14회의 헤나의 죽음, 15회 마지막 코디와의 갈등, 최종 16회에서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흐름이해가 되기에 증편과는 무관하게
김혜나의 죽음은 사실이며 아마 유서 형식으로 강준상에게 친딸의 존재를 밝히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증편된 사화에서 달아줄 내용으로는 개인적으로 김주영 선생이 코디하고 있는 또 다른 학생의 등장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김주영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보면 100% 서울대 합격을 시키지만 단 두 명의 학생만 코디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 명이 예서라면 또 다른 한 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스카이캐슬이 지난 13회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었던 적이 없던 또 다른 학생의 이름이 이번 14회에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민준, 다중민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남은 사회에서는 입시코디 김주영 선생의 악행에서 벗어나게 될 두 명의 학생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해나는 자살일지, 또 다른 학생 민주는 어떤 캐릭터일지 다음 편을 기대해보겠습니다.